선박 내 전기차 화재를 처음부터 진압하지 못하면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기차 및 배터리 해상 운송 안전대책 지침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했습니다. 지침서에 따르면 여객선의 경우 운항 중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의 충전 금지를 추진합니다. 또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한다고 고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. 전기차 화물 운송 시엔 배터리 충전율을 50%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. 제주도와 울릉도의 장거리 여객선 경우도 충전율 50% 권고 기준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충전율이 100%일 경우 열 폭주 전이 시간이 7분 50초에 불과하지만 50%일 경우는 31분 59초로 나타났습니다. 해수부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하부에 상방향 물 분사 장치와 질식 소화포, 소방원 장구 등을 여객선 등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.